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크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조정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만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으로 가득 찬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여 말씀 가운데 모든 순석 가운데 이 시간에 충만히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는 시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한 산과 바다에 넘치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다스려 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던 눈은 감게 하시고 나 자신을 향하던 눈은 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나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 한 가지 놓고 더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악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눈은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눈이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돌아보시고 그런 나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마음과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죄악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조정하여 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라 하며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 눈앞에 보이는 암담함이 나를 덮을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백성 돌아보시는
생명의 주께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현실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 눈앞에 보이는 암담함이 나를 덮을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백성 돌아보시는 생명의 주께 다시 돌아가리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리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리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오직 그 품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드리시면서 다시 돌아가리 다시 돌아가리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리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영원히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 신실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주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살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죄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밤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에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
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합니다. 주님 사랑 신실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바로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여전히 죄된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고 죄된 세상에 집중하던 우리의 눈이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사랑에 집중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것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를 향한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제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님 오직 주와 동행하는 것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삶에 사시는 것 오직 주만이 우리의 마음에 사시는 것 주님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볼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적인 것들과 여전히 왕 되었던 나의 모습과 내가 사로잡고 있었던 나의 주인 되어졌던 모든 것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대광중앙교회 전영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예, 5절 말씀입니다. 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본문을 좀 저랑 좀 같이 좀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을 읽으셨죠? 원래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 굉장히 크게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 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현대교회 아무리 문제 많아도 고린도 교회 따라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고린도 교회 앞에서는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면 갈라디아 교회 있죠? 갈라디아 교회 욕을 뒤지게 먹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리를 떠나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이 거짓 진리로 인해 욕을 굉장히 심하게 먹은 교회. 반면에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갈 생각을 하시면 그게 이미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은혜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은혜 가운데 오히려 한 단계 성장하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은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당연히 모르겠죠. 수고, 소망의 인내. 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은 실제로 그 열매가 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사랑하잖아요. 수고하게 돼 있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그 사랑으로 인한 헌신이 따라와요. 참된 소망을 가진 자라면 그는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규정짓는 굉장히 아름다운 뭐라 그럴까요? 특징이거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감격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바울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다른 어떤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힘들었어요. 바울이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마게도냐 지경으로 가서 들어가는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는, 아, 잘 모르죠? 루디아라는,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사건, 이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 빌립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갇혀가지고 찬송 불었을 때 옥문 열리고 난리 난데 여기가 빌립보예요. 간수가 회심한데 여기가 빌립보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어찌됐 건.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으로 간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사도행전의 증언에 의하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 그러면 3주이죠. 아, 실은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에 따르면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돕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3주는 넘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지금과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소식이 오고 가는 게 지금과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세 번 도왔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도우려면 적어도 석 달 이상은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짧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급박하게 도망을 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복음의 대적자들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베레아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괴롭혀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아덴으로 가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복음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강팍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 와서 복음 전하는 정도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간대를 그 얘기를 듣고 따라와서 괴롭힐 정도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을까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실제로 바울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을 도왔던 야손과 같은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그 관아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건 이게 어떤 환경이 어려우면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의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잘 보여줘요.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절대 안 망해요. 박해당한다고 교회 절대 안 무너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우리에게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불과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교회를 심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복음을 전한 기간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 전한 기간이 얼마 안 됐고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의 대적자들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그 어린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바울은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들어가고자 몇 번을 노력을 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어. 이해하세요? 그게 데살로니가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은 못 가서 실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 전한 소식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가서가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그 소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머물며 우리가 너희 가운데 전했던 그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복음이 증거해지는 그곳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만 전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말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선 복음은 우선 뭘로 전해져야 됩니까?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서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실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게 말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복음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는 건 그 말로 전해진 복음이 정말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지식이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저를 좀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던 것이 단순히 어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사건을 전한 것이거나 어떤 기독교라는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단순한 내용을 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놀라운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 거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들어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이 어떤 거냔 말이죠. 그렇죠? 아, 기독교인들 능력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혹시나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권능을 받고. 아멘? 기독교인들 권능 엄청 좋아하죠. 권능 엄청 좋아하죠. 문제는 그 권능이 뭐냐가 문제예요. 이해하십니까? 복음이 임하는 곳에, 복음이 선언되는 곳에 거기엔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그 능력의 본질이 뭔지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역사는 그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혼동해왔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건 또 요즘 교회를 아주 심각히 무너뜨리는 번영신 학이라는 것들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셔야 돼요. 번영신학. 기복신앙이라는 말과 번영신학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달라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형태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때로 좀 문제가 있어서 물질에 막 이렇게 목을 맬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이제 좀 약간 이제 병이 좀 들어가지고 건강이나 명예에 자꾸 이게 핵심은 아닌데 거기에 목을 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복신앙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번영신학이라 그러면 차원이 달라져요. 신학은 뭔지 아십니까? 신학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얘기예요. 미친 거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평안하고, 성경이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번영신학은 완전히 성경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실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사도행전에 제일 잘 나타나요. 어떻게?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더라고.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고. 이게 권능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회심입니다. 회심.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진짜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긴 했어요.
그 양반 무슨 어디 큰 그룹 CEO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었던 건 맞아. 그런데 그 말의 핵심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나 돈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은 은과 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권능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능력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능력과 달라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잘 나타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엔 그게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세상의 능력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소리 쳐야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든 정계를 휘어잡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오고, 어떤 능력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오고, 뭐 하여튼 군인도 데살로니가 교회, 이래야지.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니까요?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근데 그게 뭐다? 능력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들어가서 무슨 역사를 일으켜요? 죄인들을 회심시키더라는 거지. 원래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복음 때문에 가진 능력은 회심의 능력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다들 성경학교들 안 하시나요? 수련회들? 여기 뭐 청년같이는 안 생겼지만 청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수련회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여러분과 나는 우선 짚고 넘어가요. 여러분과 나는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오빠라고 부르세요. 오빠라고. 근데 저도 아직 분명히 제가 어릴 때 기억, 제가 서울 저기가 고향이거든요. 그 제가 아직도 어린 시절 제 기억에 아직도 제 뇌리에 분명히 남아있는 장면이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기껏해야 뭐 초등학교 어린 저학년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유치부는, 아직도 내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 성경학교 때 그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던 기억이 아직도 내 뇌리에 정확히 남아있어요. 나만 그랬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게 한국교회 여름 행사였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탈수고 막 이렇게 나가서 애들 막, 요즘은 안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막 돌아 나가서 애들 막 다 끌어데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 이거 재밌는 거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심을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 여름 행사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이 조국교회가 이 회심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이번 수련회는 어딜 가서 놀까요? 이번 수련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요? 이걸 가지고 진을 빼는 교회들이 돼버렸어요. 프로그램이 사람 바꿉니까? 수련회 때 좋은 데 가는 게 그게 사람의 영혼 바꿉니까? 디즈니랜드 100번 갔다 봐요. 여러분 영혼 바뀌나? 애들 데리고 아무리 좋은 데 갔다 와봐요. 그게 사람의 영혼을 바꾸나? 아까 해보라니까 그게 사람의 영혼을 바꾸나? 근데 언제부턴가 조국교회가 거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 그건 세상에서도 알 수 있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수학여행 좋은 데 가잖아. 아십니까? 어린애들도 됐고 외국 가두만, 애들도 초등학생들 됐고, 웬만하면 수학여행 이런데 제주도 가두만, 여러분은 못 가본 그 제주도를 애들도 됐고 가두만, 그걸 근데 왜 교회가 따라하죠? 교회의 능력은 회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국교회 불과 얼마 전까지 여름 행사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회심이란 용어 자체가 사라졌고, 그 아이들을 끌어 데리고 앉혀서, 청년들 끌어놓고 앉혀서 그 영혼의 회심을 확인하지 않아.
즐겁고 행복하고 잘 쉬고, 왜 그걸 교회에서 돈을 쳐들여서 그런 일을 하죠? 아, 난 열불이 나서. 이번 여름 수련회 어디가? 다 풀어봐. 아, 제주도 가, 가지마! 날 보내줘. 네. 제주도 가도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주도가 나온 게, 저도 청년들 데리고 제주도 수련회 가고 했었거든요. 제주도가 거의 복음의 오지예요. 그래서 낮에는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밤에는 집회하고, 저희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주도 가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 왜냐면 거기 오지거든. 바람 쐬러 제주도 가려면 가지 마요. 왜 교회에서 돈 쳐들여야지 그런 짓을 해요? 그게 사람의 영혼을 바꿔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가진 능력이 뭔데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뭔데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검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여러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어야 돼. 제가 몇 주 전에 회심에 대해서 설교했죠.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는 오히려 그의 심판을 더 거대하게 만들 뿐이지 그에게 어떤 유익도 없어요.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불과 짧은 시간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그 복음이 너희 안에 능력을 나타냈다. 너희에게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실은 사랑하는 조국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아져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름 행사 아직 안 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만큼은 교회 능력을 인정하고 그 여름 행사에 동참하십시오. 특별히 여기 교사들 헌신한 청, 뭐 여기 정도 올 정도의 열심이면 월요일 날 이곳에 왔으면 딱 두 가지 경우죠. 정말 할 짓이 없든가, 또는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신앙에 열심이 있든가. 그렇다면 신앙에 열심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사로 섬기는 그곳에 가장 중요한 건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지금 오늘 저녁부터 지금 교회 기도회가 있거든요. 실은 이번 여름 성경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온 건데 우리 온 성도를 나와서 기도하거든. 여름 성경 수련회 핵심은 하나야. 회심. 하여튼 한 놈이라도 회심할 수 있다. 그게 교회가 가진 능력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자리는 회심의 자리가 돼야 돼요. 어설피 예수 믿다가 적어도 이곳에 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만약에 이 까먹었다 모리아 당황했네. 모리아 이곳이 회심의 장소가 아니라면 그냥 단지 아 음악 좋아요 하지 마요. 기타 치는 사람은 신촌에도 많아. 왜냐면 드럼 잘 치는 애는 홍대에도 많아. 클럽 가면 그런 애들 많이 모여 있어. 그러면 여기를 이름을 바꿔야지. 모리아 클럽으로.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회심하는 거야. 이게 모리아의 능력이고 이게 교회의 능력이야. 이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성령으로 나타났지. 성령으로 나타났지. 아, 실은 이게 예. 이 원래 이 바울이라는 양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13권 히브리서까지 썼다면 14권을 쓰신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한마디 한마디가 물론 이제 이 바울이 쓴 건 아니니까 어찌됐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지금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하시죠. 얘야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너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거 이거 보통 우리가 중생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뒤바꾸시는 사건을 이제 저희가 중생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뭘로 일어납니까? 물과 성령. 물은 뭐죠? 삼다수? 아니면 연천 맑은 물? 뭐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마 물은 성령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물 얘기하시면서 그 물이 뭐죠? 그게 성령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은 물과 성령을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물과 성령이라기보다는 물 즉 성령이 맞는 것 같아요.
마치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는 거죠. 그게 실은 중생이거든요. 구원의 출발은 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성령이 관련 안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론이라는 게 있는데,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론 얘기할 때 구원론의 다른 말이 성령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능력도 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거든. 이따 가겠지만 확신도 이게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안 하시는 게 있나요? 없죠. 구원 중에 성령께서 안 하시는 게 있으면 그 구원이 아니거든. 그런데 바울이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능력도 성령의 사역이고 확신도 성령의 사역이기도, 확신도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근데 가운데다 성령을 낀 게거든.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제목도 아마 그래서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한 것 같아. 내가 제목을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줬거든. 근데 아마 그러니까 이 아주 탁월한 간사지 이미 꿰뚫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간사분이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한 것 같아. 응, 그쵸? 아까 능력과 성령. 그니까, 이미 꿰뚫어보는 간사야. 이 간사가 아주 대단한 간사인데. 근데 설교자의 의도를 상실했어요. 그니까, 분명히 바울이 성령을 따로 취급하거든요. 그니까, 바울이 무언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실은 기독교 신앙의 큰 논쟁이 실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단어로 좀 설명을 한다면, 물론 이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라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도 성령 세례 논쟁은요, 신학계의 굉장히 큰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은 저는 지금 그 논쟁을 꺼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논쟁에 따라 이미 교단들이 나눠지거든요. 실은 교단이, 물론 이제 교단은 다는 아닌데 어찌됐건 교단의 색깔들이 이 논쟁에 실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은 설교자 개인적으로도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그런 논쟁을 꺼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경에서 보여주는 선에서 이 단어를 여러분과 좀 이해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핵심 근거에는 누가 있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모를 뿐이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대표적인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몇 언급을 했더니 청교도의 아주 탁월한 후예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20세기 가장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며 누구보다 강력한 청교도의 후예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1983년이죠. 이분이 1983년에 소천하셨거든요. 여기 설마 그때 안 태어난 사람 있나요? 있으면 부러워라. 그러니까 이분이 1983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인데, 저는 실은 로이 존스 견해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중생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중생은요, 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시키시는 실은 출발점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실은 우리의 전인, 지성, 감정, 의지, 성경을 그런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마음 자체를 확 뒤바꾸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조금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던 사람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삶을 살아요. 성도로서 성도답게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우린 보통 성
화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되어지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군인이라는 신분을 얻는 것과 군인다워지는 건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자매들은 군인 군대 얘기를 제일 싫어하지만 군대에서 회심한 얘기는 정말 더 싫겠지만 제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영장을 받고 군대의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 신분은 이미 군인입니다. 그렇죠? 머리 깎고 군대 들어가면 그건 이제 군인인 거예요. 국방부 소속이에요. 물론 이제 경찰청인가요? 이렇게 공익 이런 데는 소속이 좀 다르지만 어쨌건 영장 받고 군대 들어가면 이미 신분은 군인이에요. 근데 자매들은 잘 모르지만 머리 깎고 군대 들어간다고 해서 다 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짝대기 하나 다는 2등병들은요, 애기예요. 화장실 갈 때도 손 잡아주고 가야 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밥 먹는 것부터 다 가르쳐야 되고 잠잘 때는 어떻게 각을 잡고 자야 되는지 다 얘기해 줘야 되고 삐뚤어지면 조금 맞아야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거거든? 문제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즘 군대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방부의 큰 손실이야. 저희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 이미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그렇게 끄덕일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군대 기간이 너무 짧아. 왜냐하면 군인답게 써먹을만 하면 제대를 하게 돼. 진짜 제대할 때쯤 되면 군인 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는 한 10년 갔다 와야 돼. 제가 봐서.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의하죠? 갔다 온 사람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이고 안 끄덕이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거든? 군인의 신분을 얻는 것과 군인 다워지는 건 분명히 다른 문제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건 다른 문제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중생을 한 자가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놀랍게도 성령의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는 때가 있어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미 제자들은 구원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아리까리 하십니까? 이게 아리까리 하면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그 전엔 그냥 다 뭐 없다라고 치더라도 분명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 받으라 그러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쉰다고. 제가 물어볼게요. 제자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리까리 하십니까? 제자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지요. 그런데 구원 받았으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야 됐어요. 그럼 그 성령과 그 성령은 다른 성령입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할 때 먼저 예수님 부르셨을 때 주신 성령과 오순절날 오신 성령이 다른 성령이십니까? 먼저 오신 성령은 조금 약한 성령,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조금 더 세신 성령 아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은 동일한 분이세요. 성령은 달라지지 않으세요. 이미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그들은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받은 것과 그 성령이 충만히 다스리시는 상태가 다르다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중생과 달라요. 중생했어요? 안 했어요? 중생했다니까 구원 받았다니까 이미 성령이 어디 계세요? 그들 안에? 있어요. 성령은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을 떠나지 않은 성령께서 놀랍게 그들 안에서 더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화랑도 또 달라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꾸준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크게 한번 성령의 능력을 나타
내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만 이런 게 아니야.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 죽어있던 교회를 성령께서 어느 순간 한순간 교회를 확 흔드시는 때가 있어. 갑자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성령의 역사들이 한순간 확 일어나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가 지나면 조용해져. 사람이 만들지 않아.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시점들이 한번 있어. 그걸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뭐라 그래요? 그걸 부흥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을 탁 여시고 사람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는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부흥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마치 죽어가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시점에 놀랍게도 성령이 한번 하늘문을 팍 여셔서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같죠. 마른 뼈다귀와 같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순간 한순간 확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어떤 순간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그의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랬던 이유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한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요 박해 전에 큰 성령의 역사가 한번 일어납니다. 한국교회도 그랬죠. 우리 조국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는 1907년. 1907년 다음에 떠오르는 연도.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어? 여러분 알죠? 일제치하로 들어가죠. 유교가 일어나죠. 성령께서 한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조국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한국교회 신앙은 조국교회 신앙은요 북한에 있었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6.25가 아니었다면 남한의 교회들이 이렇게 위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어요. 언제 그 북한에 세워졌던 위대한 교회들이 한국 남한으로 내려온 줄 아세요? 그게 6.25였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여러분 원래 진짜 저희 동네에 이북분들이 많아요. 저희 동네 이북분들이 많아요. 바로 뭐 거기니까 저희 동네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막 연락 열심히 뛰어가잖아요. 그럼 북한이 나와요. 그래서 김정은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동네 오시면 제가 뛰어갈 길을 루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지뢰를 피해서 뛰어가셔야 되는 게 뭐 폭탄을 피하시고 이북 고향이 그분들한테 들어요. 어릴 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들. 그래서 피난 때대로 제가 그 실화를 그때 그 신앙을 들으면 총불이 겨눌 때에 순교했던 분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다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에 평양 대부문도 아십니까? 그 신앙의 순수한 은혜가 일제치하를 지나오게 했고 6.25를 넘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남한의 이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교회 사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죽어있거든. 성령이 없다란 얘기 아니죠. 아 여러분 성령 안 받았어? 어? 안 받은 듯한 얼굴 표정들을 지금 여러분 안 받았어요? 난 성령 받았거든? 그 본인들 신앙생활 잘 떠올려봐. 막 미쳐 있을 때가 있거든. 어떤 때 막 눈만 뜨면 막 갑자기 읽지도 않던 성경을 읽고 갑자기 하도 않던 막 기도를 하고 싶다고 교회를 가고 미쳤지. 근데 그거 얼마 안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순간 또 그렇게 내 삶이 확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게 그래서 수련회 때 중요하다니까. 아까 우리 찬양하던 우리 등치가 조금 남보다 좀 우월하신 분이 지난주에 그 저희 갔다 왔다 그래 중국 선교 갔다 왔다 그러대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아십니까? 중국만 그런지 아십니까? 이슬람이 그렇게 난리친 데 아세요? 지금 복음의 확장이 가장 강력한 데 중에 하나가 이슬람권이에요. 놀랍죠?
IS가 그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도 성령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시,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라니까? 사람이 하시, 그렇게 성령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야. 이게 성령이, 복음이 임재하는 곳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과 또 하나 관련돼 보세요. 능력만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다스림만 나타나지 않아. 큰 확신이 나타나. 실은 이것은 성령 세례의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확신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요 확신이 없어요. 도마만 예수님 부활 의심했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뭐라고 가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우리는 예수가 위대한 일을 이룰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가 위대한 일을 이뤘다라는 거야, 못 이뤘다는 거야? 못 이뤘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예수 이미 끝났다, 그러고 엠마오로 가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데 뜨거웠는데도 가가지고 뭐 했어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못 뛰쳐나갔어요. 아십니까? 120명이 모여있긴 했으나 어찌됐건 숨죽이고 조용히 가만히 지들끼리 모여있었죠. 베드로 예수님 세 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예수는 믿어. 근데 예수의 그 위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 뭐 뛰쳐나가서 뭐하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죠. 확신입니다.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확신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믿음은 믿음이야. 어? 아무리 그지 같은 믿음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는,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거기 우편에 달렸다는 사실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굉장한 흉악범이라는 걸 보여줘요. 로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극도의 교묘한 정치범이든가 유대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흉악범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최고의 사람이야.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율법 대적하고 정말 예수와는 상관없는 인생,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다가 거기 달린 거야. 근데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잖아. 뭘로 받은 거야? 믿음으로 받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 받지 확신으로 구원 받진 않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못 살아. 아십니까? 그래서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으나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마틴 로이 존스가 확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면 기쁨도 부족하게 되고, 기쁨이 부족하면 우리의 삶도 빈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영향력을 못 미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얘기했나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안 가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린 믿음으로 천국 간 것이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술 먹고 담배 많이 피면 천국을 빨리 갈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 여전히 혼란되는 부분들이야. 여러분 몸이 하나님 거잖아요.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하셔야죠. 술은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담배는 아무리 많이 펴도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몸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커피 열나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때 했던 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커피 술 제한하는 거였어. 왜냐면 커피를 너무 많이
많이 마셔가지고 아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내 몸에 커피가 흐르겠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나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지 어 커피의 피가 흐르면 안 되잖아 뭐 에티오피아 이가체 부피라든가 이게 뭔지 모르죠 아, 이게 전문 용어라 어? 케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피가 흐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 커피를 제한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면 제 몸이 제게 아니기 때문이니까 저 시간 있으면 실은 잠을 좀 자요 왜냐면 제가 잠이 굉장히 없는 성격이고 지금도 막 이렇게 집회하고 막 이러면 잠을 잘 못 자는데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자요 왜냐면 내 몸이 내게 아니니까 나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잘 섬겨야지 내가 맨날 아파가지고 골골 대가지고 쓰러지면 우리 성도들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날 그곳에 보내셨는데 이해하십니까? 내 몸을 왜 관리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쓰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술 담배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클럽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하다 다 설명 못했는데 여러분 예? 예, 그쵸. 어, 그치. 그 뭐, 그니까, 걸음, 어? 걸음과 여러분 구별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신촌 저런 데 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 굉장히 안 어울려요. 몸땡이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가는 데를 구별을 하셔야죠. 여러분은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술 누구보다 잘 먹을 수 있고, 담배 누구보다 잘 필 수 있죠. 마약 누구보다 멋지게 할 수 있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봐요. 제가 여기 나가서 저기 앞에서 담배 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거 봤다고 봐봐. 그럼 여러분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한 대 피시죠. 이럴 거야? 아니야. 100% 시험 될 거란 말이야. 아, 저 목사님 목소리가 저런 게 담배 많이 펴서 그런가 보다. 이럴 거라고. 어? 문현절. 그리고 위안을 가질 거야. 아, 목사님도 담배 피는데 아, 뭐 나 정도야. 이게 아주 나쁜 짓이거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꼭 그거 물어. 목사님 담배 펴보셨어요? 목사님 술 먹어보셨어요? 왜? 알아서 뭐하게? 펴봤다 왜? 그걸 왜 물어? 지가 하는 걸 합당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실족해 하는 자는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진 게 더 낫대요. 왜 안 해요? 누군가 실족시킬까 봐. 누군가 목사님 몸에서 담배 냄새 나서 실족하게 될까 봐. 어떤 성도라도 목사가 술 먹고 취한 거 보고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될까 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건 줄 알아요? 확신에서 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갖다 줘도 안 해. 봐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어봐. 주일날 딴 데 가겠어? 주일 성수 안 하겠어? 아 목사님 11조 꼭 해야 돼요? 왜 묻는지 알아? 확신이 없어. 확신이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야. 확신이 없어. 확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질 못하는 거야. 쪽팔리거든. 창피하거든. 그대로 사는 게 미련해 보이거든. 확신이 없는 거 확신이. 나는 안 봤는데 우리 아내가 아마 이거 우리 저기 간사들이 몇 분이 저 우리 집에 한번 오셨었거든요. 그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봤나 봐 영상을. 그들이 보더니 한번 보더니 원래 뭐 우리 아내는 뭐 날 잘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너무 심하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너무 심하게 뭐라. 아, 내가 그래서 오늘, 아, 내가 좀 착하게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성격대로 살아야지. 어? 그리고 진짜 막 한 것도 아닌데, 어? 원래는 몇 번 안 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막 했는데, 이제는 계속 올 거에 있기 때문에 더 막 해도 되는 거죠. 그죠? 난 여기 이제 막 우리 교회만큼 편해. 막 이렇게, 어? 아, 그러니까. 어? 우리 안 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도 이러고 설교하거든요, 저는. 아, 전 어디 가도 이러고 설교해요. 여기 나 아는 청년들 있지만, 저 어디 가도 이렇게 설교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확신이에요. 아, 이게 진리인데! 왜 쇼부를 보냔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걸 왜 목사가 쇼부를 보냔 말이야. 난 여러분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이지. 그렇다면 제가 왜 쇼부를 보죠? 말씀이 제 겁니까? 성경이 제 겁니까? 제가 왜 타협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 건데. 확신이에요. 이 시대에 뭐가 부족하냐면 이 확신이 부족한 거야.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확신이 나오는 거. 물론 이 확신들의 중요한 근거가 몇 가지 있어요. 우선은 확신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믿음의 대상이라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66권이 일반적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 왜 이래? 좀 믿습니까? 그러지 마요! 내가 뭐라 그랬는데? 믿음의 내용이 있다니까? 조국교회에 부흥 강사들이 큰 일을 한 게 있기도 사실이지만 아무거나 부흥 강사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이 아니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에는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일반적 믿음의 대상, 그걸 66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우선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면 성경이 근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1.1핵도 틀리지 않을 것이며 증보판 이런 거 없어. 누가 어디서 성경 나왔다 그래도 믿지 마. 그런 거 없어.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66권뿐일 거라고. 이거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확신의 근거예요. 그 성경을 떠나서는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교회 안에 성경에 딴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경을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 체험 이따위 건 얘기할 필요 없어. 역사, 문화 이따위 건 얘기할 필요 없어. 교회는 성경만 얘기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어디 쓰잘데없는 거 들고 들어와가지고 쓰잘데없는 얘기들 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확신은 그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 믿음의 대상이라면 특별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 성경 66권이 특별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 그대로 기독교예요. 누구의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예수를 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가 언젠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로 저리로서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은 다 예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다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지 다른 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확신의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지같이 살아도, 아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해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잖아요. 아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게 쉽습니까? 아 이거 굉장히 깊은 질문이란 거 아시죠? 이거 쉬운 질문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예수 안 믿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 믿는 게 어렵게 여겨지거든요.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포기해도 예수는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봐. 나 마음대로 지금부터 여기 오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봐.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기독교 신앙은 어떤 건지 알아요? 지혜야. 어떤 지혜? 맨날 얻어 터지면서 끌려오는가?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가? 맞으면서 갈래? 그냥 갈래?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어차피 끌려올 거. 어차피 끌려올 거. 그냥 좋은 말 할 때 끌려오라고. 무슨 쥐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전부여 그러지 말고 웬만 감사와 감격 속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맨날 얻어 터지면, 제가 보장 안 되니까요. 제가 예수는 아니지만 성경이 그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줬던 게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인생의 최후로 썼던 서신이 디모데 후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이 아는 그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 진짜로 빛 하나 안 들어오고,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어라고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 그 감옥은 정상적으로 걸어서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죽어라고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온몸이 완전히 피투성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 의하면. 그리고 뭐 그 감옥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서 시몬스 침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착고에 채워져, 손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 아무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바울의 괴로운 심정이 지금 나타나 있어요.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겨울 전에 속히 내게 오라. 그리웠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근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 실은 그를 찾아오는 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모든 부음이 끝났다. 그러니까 전제가 제사의 마지막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알았냐면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걸 알았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는 전혀 비참하지 않아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얼마나 멋져요. 그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의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야. 얼굴이 못생겨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살아갈 만큼은 생겼어. 내가 보니까 좀 문제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긴 하네. 근데 괜찮아. 화장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비참해져요. 아십니까? 이게 뭘로써 출발되냐 하면 복음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증거했던 복음이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그리고 성령의 지배 안에서의 큰 확신으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요.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경은 항상 우리 믿음을 시험하라 그래요. 성경은 항상 우리 믿음을 검증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검증하는 걸 싫어해. 예를 들면 어린아이 그 얘 부모가 뭐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아이를 놓고 회심을 확인을 안 한다니까. 청년 뭐 중고등 학생 놓고 얘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확인을 안 해줘. 이러면 안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교사들 다시 한번 묻지만 여러분이 1년 동안 그 아이를 맡아가지고 교사로 있으면서 그 아이의 회심을 한 번도 확인을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꾼 교사야. 그 아주 나쁜 교사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검증해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 믿음도 검증해야죠. 거짓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검증을 싫어해요. 왜요? 검증하면 힘들어지거든. 참된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검증을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검증할 때 뭐가 드러나요? 나의 믿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거든. 제가 은혜에 대해서 아마 제 설교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이러고 목사님 설교 은혜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성도들 엄청 은혜거든요. 아유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은혜는 감동이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고도 눈물을 흘려요.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지 알아요? 열매가 따라와요. 근데 뭐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아? 진짜 은혜면 열매를 들고 와야 돼요. 함부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성경적인 개념 아니에요. 얘기를 하려면 목사님 받은 은혜가 커서 이번 한 주간 이 은혜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알았다는 듯한 표정들을 짓게, 어? 불만인 듯한 표정, 어? 이런 얘기가 싫죠. 왜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걸고 치거든. 난 대놓고 얘기하거든. 걔 우리 교회 이어서 그런 소리들 하지 마시라고. 마치 그러면 자기가 탁월한 성도이냐. 마치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성 가장하는 거야. 목사에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가장하는 거야. 아,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열매를 들고 오시라고. 뭐 하다가. 그래서 확증이 뭐 아닌데? 점검해야 돼. 왜냐하면 내 믿음을 점검할 때 이게 드러나거든. 아, 정말 은혜가 임했구나. 그러니까 실은 점검하는 걸 좋아해요. 점검하는 걸 괴로워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점검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때 정말 나에게 은혜가 확인되거든.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하게 돼 있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셨구나. 그게 힘든 게 아니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죠. 뭐 할 때? 검증할 때. 왜 감사와 감격이 안 넘치는지 알아? 검증을 안 해. 그냥 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이대로 있으면 천국 가겠다 싶은 거지. 잘 봐요. 그 기차 지옥행일 수 있어. 그것도 특급일 수 있어. 무궁화호 이런 거 아니라 새마을호 아닌가요? KTX 검증하셔야 돼요. 물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가 성령 충만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으로 가시잖아요. 누가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문맥이 누가복음에서는 뭘로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모르겠죠. 그게 어떻게 끝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하물며 빼버렸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생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지 않아요. 구원의 출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생으로 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거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성령은 중생적인 의미의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서의 성령이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우리는 뭐를?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예수는 믿고 싶은데 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면 됐지. 월요일날 이런데 또 나올, 아,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수련회, 아, 목사님, 저는 수련회는 체질이 아닙니다. 성경 잘 봐요. 예수 제대로 만나서 미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찾아와요. 찾아오시라고. 예수를 정말 제대로 만나서 그의 인생이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은, 이 시대가 그렇게 싫어하는 미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가서 계시록,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으셔서 내일 아침에 네이버에 올리십시오.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는 만났으나 미치지 않았던 인생, 그럼 제가 거기에 답글을 달 테니까 대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정도 청년이면 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미치셔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 미칠 수 없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실은 안 떨어져.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으로 살기 때문에 위대한 성령이 나타나시면 안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찾아와. 없어, 없어. 그런데 이 시대가 자꾸 피해가.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 믿겠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제대로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났다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출발 자체가 복음 안에서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곳곳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위대한 역사가 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그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은혜 가운데 더 충만히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거든.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이 좀 세워져서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좀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 속에서 좀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권면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여겨지냐면 성령의 다스림과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거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위대한 성령에 충만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져가도 세상 속만 다
기억하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모리아 워십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아 워십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는 신나라입니다. 먼저 저희 모리아 워십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날 월요일에 올바른 신앙의 가치 회복을 소망하며 매주 월요일 7시 30분부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의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접속하셔서 모리아 워십을 검색하시면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어요. 또 갓피플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모리아 워십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니 저희 월요일에 꼭 못 오시더라도 갓피플 어플이나 유튜브에서 보시면 누려요 함께. 그리고 또 새롭게 알려드릴 거는 카페 엘리마우스 운영하는데요. 다음 주 25일 월요일부터 교회 옆에 있는 카페 엘리마우스를 저녁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성강교회 청년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니 예배 전에 일찍 도착하시거나 예배 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더운 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가웠고 다음 주에도 다시 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페가 10시까지라고만 얘기해서 언제 오픈하시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도착하시면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차도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면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기다리시다가 예배로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한날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른 분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주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바라기는 더 큰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죽이사 우리를 살리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사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다시금 그 충만한 능력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찬양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 내게 승리 주셨네.